이어 우상시벽은 홀다 센서 스튜입니다. 최근 세계 정세가 많이 혼란스러운데요. 이번에는 유럽입니다. 코소보 상황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코소보는 알바니아에 접해있고 유구 연방의 서남부 가장자리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알바니아계 주민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1990년대 초에 유구 연방에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등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유구 연방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르비아가 전쟁을 불사고 유구 연방의 해체를 막으려고 했으나 1990년에 유구 연방을 해체되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몬테네그로 및 북마케도니아 등이 공화국으로 잇따라 독립했습니다. 이때 코소보도 같이 전쟁을 하면서 독립에 나서려고 했는데요. 이때 세르비아가 무자비한 주민 탄압과 학살로 맞받아치면서 전쟁은 격화되었는데요. 이때 3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유엔과 나토가 개입하였는데요. 1999년에 나토가 세르비아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벌이고 특히나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원 덕분에 전쟁이 2000년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한 독립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물론 2008년에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미국과 EU 등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99개국이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완벽한 독립국이 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세르비아는 아직도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코소보에 거주하고 있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아직도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세르비아 공화국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인구가 코소보 인구 190만 명 중에 9만 명 정도긴 하지만 이 인구가 대다수 코소보 북부에 몰려있어서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직도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나토는 평화유지군을 코소보에 설치하여 코소보의 치안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나토군이 3,800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소보에서의 민족 간 갈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독교를 믿는 세르비아계는 이곳을 자기 민족이 뿌리를 둔 신성한 곳으로 여기고 있어서 분쟁이 쉽게 끝날 분쟁이 아닙니다. 물론 세르비아가 오늘날에는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EU의 눈치를 보고 있다 보니 예전처럼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있진 않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유혈 사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소보 북부 지베찬에서 시청 청사를 진입하려는 세르비아계 주민들과 이들을 해산시키려던 나토군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는데요. 시위대들이 나토군을 향해 소위탄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나토군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7명은 중상을 입어서 본국으로 호송되었죠. 나토는 나토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며 규탄했죠. 세르비아계 주민은 5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세르비아계 주민 중 3명은 중태라고 합니다. 지베찬에서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코소보 경찰과 충돌을 이어왔는데요. 한동안 잠잠하던 코소보에서 민족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은 다름 아닌 자동차 번호판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코소보 정부는 세르비아에서 발급된 자동차 번호판을 현지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자 해당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세르비아계가 반발한 것입니다. 번호판 논란은 EU가 중재를 하면서 진정되는 듯 했지만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코소보 정부가 추진한 선거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정치적인 반발이 이어나갔습니다. 이때 투표율이 3.5%였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알바니아계 사람이 이곳에서 시장에 당선되게 됩니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코소보 북부 지역의 시장직을 알바니아계가 장악하면서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르비아계 9만 명이 이곳에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코소보 정부의 알바니아계 시장들을 해임하라고 요구한 상황이지만 코소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시위대들을 진압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로 선출된 알바니아계 시장들이 코소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에 입주하려고 했을 때 세르비아계는 이것을 막으려고 과격한 시위를 이어나갔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여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루탄을 발사하며 시위대를 진압해 나갔고요. 심지어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지자체 건물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가며 갈등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자 세르비아는 전면 전투 경계태세를 발령하고 군부대를 코소보, 세르비아 국경 인근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토는 코소보 지역의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어서 코소보 북부에 병력 700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토는 나토 병력이 코소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할 것이라며 코소보 정부와 세르비아계 주민들 모두 추가로 무책임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정말 갑자기 일어난 곳이라서 혹자는 지난번처럼 코소보 내 민족 갈등을 세르비아 정부가 뒤에서 지연해주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는 의심어린 눈길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세르비아 정부는 코소보 내 분쟁에서 세르비아계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군사개입 가능성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르비아 의회 내에서는 발칸반도의 탈라치어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를 다시 들고 와서 이것을 코소보에 적용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러시아 외교부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코소보 내 갈등 상황에 대해 코소보 정부가 근거 없는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세르비아 편을 들었습니다. 또 중국은 발칸반도 코소보에서 코소보의 독립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르비아계 주민과 코소보 주둔 나토 평화 유지군 간 유혈 충돌이 제기되자 주권과 영토 일체성을 지키려는 세르비아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세르비아를 두둔했습니다. 당연하게도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 같이 코소보의 국가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세르비아의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탓에 이런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코소보를 비난하는 성명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코소보 정부를 코소보 자치 임시기간이라고 칭하면서 이 기간의 일방적 행위를 반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코소보 상황이 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코소보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